그렇습니다. 김영환 선수의 득점이 좀 살아 많이 되겠어요. 김영환 네. 선수가 득점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자, 3쿼터 시작됐습니다. 3쿼터 출발을 잘해야 되는 LG예요. 네. 김영환, 최승우, 골밑 돌파, 외곽 빼줬습니다. 양우섭, 길었습니다. 리바운드, 이현민 빠르게 앞쪽으로, 에런 헤인즈. 공격권 계속해서 고향 오리온입니다. 자, 느린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그림으로 볼 때는 헝그리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예. 정정이 됐죠? 예. 공격권이 다시 창원 LG로 넘어왔습니다. 최승욱. 오늘 리딩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포스트에 볼 넣는 위치가 좋지 않아요. 조금 더 45도 밑으로 와서 포스트에 볼을 넣어주는 게 좀 더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 볼을 넣게 되면 패스 각도가 지금 상당히 나쁘거든요. 예. 지역 방어죠. 양우석. 다시 양우석 이어봤습니다. 김영환 이어봤고요. 탑에서 슈페이크 이후에 페인트 쪽 안쪽 들어왔습니다. 우중간 쪽으로 던집니다. 안정환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 그 지역 방어를 공략하고 있는 LG가요. 상당히 볼이 지금 밑선으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어요. 예. 현재까지 12개 던져서 단 2개밖에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석점을 성공시키지 못하고 있는 창원 LG고요. 허일영 선수의 두 점은 깨끗하게 림을 통과했습니다. 다시 10석점 차. 다리가 걸리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발목이 잠깐 돌아갔네요. 본인이 이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발목이 살짝 돌아갔는데 예. 지금 양우석 선수의 부상이 크지 않아야 되겠죠. LG 입장에서는 그럼요. 예. 지금 앞선에 까도 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LG 입장에서 양우석 선수의 부상은 오늘 경기도 경기지만 앞으로 남은 경기에 상당히 큰 지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김시래 선수가 군입됐고 유병훈과 정창현 선수까지 빠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땅히 1번 볼 선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수 구성을 보게 돼도 지금 마땅한 1번이 없거든요. 예예. 예. 김영환 우중간 쪽 최승욱에게 그 앞에 허일영 마크합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시도 막아냈습니다. 허일영 블락샷. 에런 헤인즈 이현민에게 우중간 쪽 문태종 석점. 오늘 문태종 선수 슛감이 좋아요. 초반에 3점슛 두 개를 성공시키면서 슛 감각이 오늘 좋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저런 오픈 찬스를 내주면 안 되겠습니다. 오늘 9득점 기록하고 있는 문태종 선수인데요. 3개 모두 석점프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역방에서 다시 이제 멘텐으로 돌아갔어요. 안정환이 파고들 때 문태종의 파울이 지적됐습니다. 지금 오리온스의 수비 형태를 보게 되면 정상적인 레귤루전이라고 보면 지금은 정상적이지는 않거든요. 약간 벤치에 가까운 지역방으로 좀 쓰고 있어요. 네. 자, 문태종이 아니라 허일영 선수의 파울이었군요. 안정환 프리드로 투샷. 1구 돌아 나옵니다. 자, 1구는 실패. 2구는 성공. 한 점을 창원 LG가 따라붙었습니다. 김동욱, 문태종 짧게 내주고요. 허일영 헤인즈 스크린 받습니다. 바운스 패스 연결. 자이크라인 근처 크로스오버 드리블 이후에 던집니다. 또다시 반칙을 이끌어냈습니다. 다리가 늦다 보니까 자꾸만 이제 손을 이용해서 수비를 하다 보니 저런 파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다리가 못 따라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손으로 수비를 하다 보니 저런 파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딜런 워터 선수의 두 번째 개인 반칙. 15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에런 헤인즈 자유투 1구는 흘렸습니다. 2구는 성공.
49-33 16점 차. 자, 풀코트로 지금 존을 사용해서 지금 수비를 내려오고 있죠. 예, 우중간 안정환. 짧게 김영환에게 안쪽 들어왔습니다. 외곽 빼주고요. 최승욱 다시 김영환 높은 포물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허일영. 이 과정에서 최승욱 선수의 파울이 나왔습니다. 축 뛰어서 허일영 선수가 따낼 때 최승욱 선수 두 번째 개인 반칙. 지금 창원 LG가 상대의 지역 방어를 지금 저리 지금 깨지는 못하고 있어요. 예. 에런 헤이즈 돌아나오는 김동호 이현민에게 헤인즈에게 연결해줬습니다. 문태중의 스크린 돌면서 문태중에게 코너 다시 헤인즈에게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투샷이 주어집니다. 영리한 선수예요. 지금도 파워를 좀 만들어내는 시동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여기서 수비가 바뀌었었거든요. 지금 미는 정도가 있으니까 바로 슛으로 올라가다 보니 지금 투샷을 만들어내는 그런 슛 동작이었어요. 예. 에런 헤인즈에게 잘 투샷이 다시 주어졌습니다. 1구 성공. 현재까지 헤인즈가 이 국내 프로농구에서 현재까지 올 시즌에서 자유투로 인한 득점을 가장 많이 얻어내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영리한 공격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파워를 상당히 잘 만들어내는 그런 선수예요. 자, 이걸 놓쳤습니다. 저 볼이 지금 빨리 좀 넘어가야 되는데요. 예. 아, 스리트 지역 방어에서 지금 오렌스 선수들이요. 다시 이제 개인 방어 형태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정성수, 김영환 코너 쪽, 최승욱. 김동환이 얼마 없습니다. 시간 얼마 없어요. 여기서 또다시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리스트 지역방을 전혀 지금 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네요. 예. 일곱 번째 턴오버. 이 지역방을 깨기 위해서는 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빠른 속공이 필요하겠고요. 예. 두 번째는 포스트 볼이 팀이 돼야만 쉽게 그 지역방을 깰 수가 있습니다. 아. 또 하나 방법은 이제 패스를 빨리 하면서 수비의 위치를 틀어놓는 그런 지역방을 깨는 하나 쉬운 방법이 있거든요. 아, 예, 예. 김동호 어렵게 올려놨는데 들어가네요. 김동호의 투포인트. 우중간 김영환. 딜레머터가 안쪽에서 볼을 잡습니다. 헤인즈와 1대1 두선 사이 밀고 들어가서 득점을 연결시킵니다. 딜레너터 선수가 본인의 득점을 저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지금 동료를 살려주는 그런 플레이도 좀 나와야지 전체적인 LG의 그 팀 분위기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오늘 11득점 6개 리바운드를 잡아내고 있는 토이 딜레너터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다시 쏘겠습니다. 네, 지금 바른 슛이죠? 네. 윤태우 선수가 좀 빨리 움직였어요. 공인 리잉에 맞기 전에 이제 발이 페인트 존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발에 신이 선언되거든요. 네. 자, 결국 딜런 워터가 석점짜리 플레이를 완성시켰습니다. 스코어는 52-36. 3쿼터 6분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에런 헤인즈! 레이업 실패. 딜런 워터 선수 높이는 있어요. 예. 정성수 우중간 최승욱 슛을 봐야 되겠죠. 일단은 잠깐 떨어져 수비하고 있는데요. 정면에서 김영환 선수가 백보드를 활용했습니다. 16점 차. 이현민 에런 헤인즈를 불렀습니다. 스크린 받고요. 골밑까지 여유있게 골밑. 아, 실패. 이지샷을 놓쳤습니다. 베이스라인 타면서 바운스 패스 문태종 선수의 스틸. 자, 또다시 스틸 최승욱 딜레너터에게 골밑 득점. 네, 스틸을 한 번씩 주고받았어요. 네. 자, 딜레너터의 2점으로 창원 LG가 40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스코어는 52-40. 좀처럼 이 10점 차의 간격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양팀인데요. 네, 시간 열어볼 때는 아직도 충분한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네.
스틸을 당한 이후에 다시 한번 스틸을 해냈고 득점까지 창원 LG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후반전에 길레노터가 조금 힘을 내면서 현재 16점을 창원 LG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양우섭이 10점, 맷볼딘이 9점을 기록하면서 현재 팀 내에서 3명의 선수가 득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여기서 찬스를 안 하는 거지. 너 혼자만 해버리면 안 되잖아. 좀 기다려. 나 찬스는 알 거야. 들어와서 이번에 저기를 해. 저 컷을 해. 컷. 컷을 하고. 아직 팀 파울 우리가 그게 여유 있으니까 수비에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샷 미스가 트랜지션 근데 바로 실점하면 안 되니까 세팀에 남겨놓고 최대한 파울에 대해서 실점을 수비해보고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자, 트위스 감독은 컷을 하라는 지시를 내렸네요. 네, 컷이 현재 약속된 플레이인데 공격에 있어서 약속된 플레이를 지시를 했고요. 네. 수비에 있어서는 좀 백커스도 빨리 하고 지금 세프트맨 즉 상대 속공을 저지하기 위해서 가드 선수라든가 외곽 선수가 탑에서 상대의 속공을 저지하는 그런 수비에 대한 지지를 해줬습니다. 예. 현재 3쿼터에 팀파울이 현재 2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팀파울에 대한 부분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팀파울을 적절히 이용하면서 수비를 해달라는 그런 지시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이제 상대가 쉽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파워를 해서 사이드아웃을 시켜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3쿼터 5분 9초 남았습니다. 이현민 선수가 공을 운반합니다. 좌중간에서 김동욱, 에런 헤인즈 외곽에서 받아줬습니다. 45도 각도 김태종 우중간 쪽으로 허기령 외곽 이현민 돌파 막혔습니다. 문태종에게 샷클락 5초 남아있습니다. 4초 3초 직접 뜹니다.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공격권이 고향 우리원에게 에런 헤인즈 골밑까지 파고들 때 반칙. 지금도 LG 입장에서 아쉬움이 남죠. 네. LG가 지금 이거는 거의 잡다시피 했는데 그걸 놓치면서 헨지 선수한테 파울을 하고 말았어요. 네. 김영환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네 번째 팀 반칙. 자이트 투샷. 잘 뚫고 어렵게 들어갔습니다. 손가락 세 개를 펼친 추일승 감독. 네, 지역방의 지시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두 개 모두 성공시켰습니다. 자, 볼까요? 네, 지금 3-2 지역방으로 볼 수 있는데 저것이 이제 밑으로 내려갔을 때, 네, 지금 더블팀이죠. 타가서 더블팀을 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형태가 다시 이제 2-3 형태로 바뀌었죠. 길레너터에게 투입이 됐습니다. 세 명이 막합니다. 우겨넣습니다. 득점 헤드원. 저것이 헤인지를 이길 수 있는 하나의 무기인데, 조금 더 적극적인 골밑 프레스가, 저, 움직임이 좀 필요하겠어요. 예. 문태종, 이현민, 헤인즈에서 이렇게 세 명이 달려붙었는데요. 터에 있어서는 헤인즈 선수가 못 당하고 있어요. 네. 헤인즈는 19득점, 그리고 길레너터는 16득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 1분 간의 맞대결.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시키면서 양팀의 간격은 11점 차. 김동욱, 외곽, 코너, 허기령.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정성수 빠르게 달립니다. 빠른 속공으로 가야 되겠죠. 일단 주합적으로 선수들이 좀 남은 선수를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네. 자, 45도 각도에서 길레너터에게 이제 넣어줬습니다. 돌면서 득점 맨드와 헨지 선수가 저렇게 지금 수비를 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네. 역시 이제 길레너터 선수의 포스트에다 강점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3쿼터 들어와서요. 네. 파워에는 지금 상당히 늘리는 헨지 선수예요. 자, 헤인즈와의 맞대결에서 길레너트가 두 번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울까지 끌어냈고요. 에런 헤인즈 선수는 현재까지 반칙 3개를 범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19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에런 헤인즈와 트로이 길레너트.
20득점째. 역시 LG 입장에서는 길라나토 선수의 득점력이 살아나야지만 전체적인 팀 분위기라든가 득점 올릴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에요. 네. 간격이 이제 한 자릿수가 됐습니다. 이영민 선수가 머리를 살짝 만졌는데요. 정재웅이었군요. 과중간 상대 수비도 잘하고 있는 LG예요. 허희령 골을 놓쳤어요. 문태종.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요. 허희령 선수가 다가가서 던집니다. 깨끗합니다. 허희령의 뱅크샷으로 다시 10점차. 최승욱 코너쪽 던집니다. 안정환의 석점 짧았어요. 공격권은 고향 오리온입니다. 안정환 선수의 외곽 슛이 지금 듣진 않고 있어요. 예. 안정환 선수가 오늘 다섯 번의 석점 시도가 있었는데요. 단 한 개도 리 안쪽으로 꽂지 못했습니다. 현재까지 14.3%의 석점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는 LG. 우중간 정재홍, 에런 헤인즈, 좌중간 돌파 시도 골 밑에 아무도 없네요. 네, 지금도 결국은 2대2 피큐널 플레이에서의 저런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오리온스인데 네. LG가 지금 1쿼터에 저런 그 득점을 많이 허용했거든요. 예. 선수들이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재욱의 동점 12점 차. 헬포스트 선수 하나 올라와야 되겠죠. 정성수. 자, 코너 쪽 다시 한번 안정환인데요. 드리블 한번 치고 던집니다. 이번엔 빨려듭니다. 네, 저 슛감이 살아나오면 LG로서는 상당히 유연이 될 수 있는 그 득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여섯 번째 시도 만에 석점 하나를 적중시킨 안정환. 정재홍 골 밑으로 레이업.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헨즈 선수의 스크린을 받아서 찬스를 내고 있는 정경우 선수인데 저때 이제 길라나토 선수가 좀 도움 수비를 좀 도와줘야 돼요. 1대1로 막힌 상당히 스크린이 걸리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네. 김영환, 정성훈, 최승욱 파고듭니다. 외곽 45도 접점. 네, 지금 분위기를 타고 있는 LG예요. 조금씩 LG의 석점 감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수비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정재홍, 전정규 선수고요. 에런 헤인즈 골밑 돌파. 자, 스텝이 좀 많았는데요. 네, 정확히 봤죠? 네. 에런 헤인즈의 트래블링. 네, 트래블링 네. 이후에 지금 출동적이에요. 좀 많이 걸었네요. 자, 이제 좀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네. 분위기를 조금씩 타고 있는 LG인데요. 코너 쪽으로. 죽이겠죠? 예. 바운스 패스. 최수욱. 다시 한번 코너 쪽 안정환 던집니다. 들어가잖아요. 디빈 득점. 이렇게 되면 오리온스도 수비에 지금 다시 변화를 주면서 대인방으로 갈 필요가 있겠어요. 예. 그냥 어느 정도 적응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문태종. 역시 중요한 순간 다시 한번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문태종 오늘 9득점째를 올려줬습니다. 11득점째군요. 김영환 선수가 파고들 때 반칙. 3쿼터 이제 1분 안쪽으로 남아있습니다. 자, 길라마토가 선수들에게 지금 뭔가 좀 지시를 내리고 있는데요. 자, 팀폴의 투샷이죠. 네. 문태종 선수가 빠졌고요. 김동욱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오리온스도 선수 교체라죠. 선수가 지금 상당히 선수층이 두껍기 때문에 무게감이 있는 선수를 지금 교체하고 있어요. 예. 자, 김영환 선수가 석점 하나, 2점 하나, 5점 넣어주고 있고요. 6득점째. 자, 야금야금 창원 LG가 고향 오리온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2구 들어가지 않네요. 헤인즈가 리바운드를 따냈습니다. 7점 차. 정재홍 반대쪽 전정규 스크린 받고 헤인즈에게 다시 정재홍. 에런 헤인즈의 스크린을 받습니다. 왼손 레이업 블락샷. 그리고 외곽으로 샤크랑 5초 4초 남기고 백본을 활용했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영환 그리고 빠르게 앞쪽 건너오고 있습니다. 정성수. 자, 김영환인데요. 안쪽으로 다가가서 뱅크샷 적중. 다섯 점 차. 많이 적혔죠. 예. 자, 헨즈가 3점 슛을 안 쏘기 때문에 조금 그 드리블러를 좀 견제해줄 필요가 있어요. 정재용인데요. 코너 쪽 베이스라인 돌파. 골 밑으로 리버스 레이업 득점. 앤드원. 전체적인 그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 수 있는 그런 득점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LG인데 이 김동욱 선수의 지금의 득점 파울까지 만들어야죠. 길라나토 선수에게요. 네. 이 분위기를 탈 수 있는 오리언스의 득점이 됐어요. 예. 자, 길라나토 선수의 세 번째 반칙 그리고 추가 자유투를 얻어낸 김동욱. 추가 자유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시간 얼마 없는데요. 정성수 2초 남았습니다. 1초. 골밑 안쪽. 골밑. 지금 여기서 볼 땐 골 득점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자, 이렇게 양 팀의 3쿼터까지가 끝이 났습니다. 두 자릿수 점 차이였었는데요. 그래도 LG가 이번 쿼터에 많이 따라갔어요. 그렇습니다. 포스트에서 길라노트 선수의 득점이 살아나면서 지금 점차 차를 많이 좁혔죠. 네. 자, 64대 57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4쿼터에서 뵙겠습니다.